하면서 이제 엑소가 잘 되는 게 저한테도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거고 와. 엑소 안무가 이렇게 하면서 유명해진 거지. 어릴 때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. 진짜 많이 어렸을 때 도와주고. 어떻게 도와줬어요? 막 그냥 옷 같은 것도 막 사주고 그냥 주기도 하고. 처음에 때. 그냥 돈벌이가 많이 없을 때. 네. 어. 그리고 저 원룸 반지하고 시원한 뭐 지하 옥탑 다 살아봤었어가지고. 근데 이제 그런 중간중간에 막 원룸 살 때도 그렇고 막 애들이 뭐 집에 하나씩 뭐 해주고 아, 이런 거 진짜 많았어. 전자제품 사주고 네, 전자제품 뭐 침대 사주고 뭐 이렇게. 이 친구들 거의 저희 정체성 같은 친구들이기 때문에. 이 친구도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고. 어머.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멋진 안무를 짜줄 수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없다 보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고 저한테 원동력이 이제 된 거니까. 남자들끼리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처음 또 이런 뭐 속마음 진지한 얘기를 듣는 거라서 되게 좀 그냥 뜨거운 거. 형이 얘기한 대로 어찌됐건 저희가 잘 돼서 형도 뭐 그 덕을 봤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반대로 저희도 형이 더 잘 되고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 또한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았나.